1, 2학번 저 후배들 정해안이라고 긴장하고 해. 있다고. 졸업한 지몇년 됐는데 뵙으려고 인사하기 위해 찾아왔어.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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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와장 제가 오늘 건양대 CD과 수업 가는 신입생인데 친구가 없어요. 혼밥할. 와, 내 후배야? 미쳤다. 야, 너 몇 학번이야? 22학번? 내가 1, 2학번인데? 너 이거 라노벨 제목 아니야, 거의? 10년 만에 등장한 신입생 후배가 나의 팬? 뭐야, 너 다 알아? 윤 교수님 4년 마지막? 4년 마지막이 올해가 마지막이야? 앞으로 4년? 윤 교수님 앞에서는 술 좋아한다는 얘기 하지 마. 소맥 자격증 있다고 맨날 자랑하거든, 그분? 찍히면 맨날 술 먹고 이럴 때마다 네가 옆자리 가야 되니까. 우리 건양대학교가 스펀지에도 나온 국내 1위를 하는 대학교예요. 교내 쓰레기통이 가장 많은 나 그분 있으면 내가 꿀팁 알려줄 수 있는데. 그분 앞에서 쓰레기 줍고 이런 거 하잖아? 그러면 5만원, 7만원 이렇게 용돈 주셔. 그래서 돈을 생성하는 방법이라고 쓰레기를 일부러 앞으로 버린 다음 기다리고 있다가 총장이 지나가면 이렇게 죽는 애들도 많았어. 그리고 총장님 간담회 할 때 총장님 나이에 맞지 않게 굉장히 젊으신 것 같습니다 라는 말 하면은 무조건 자동 반사적으로 내가 옛날에 생로병사의 비밀에도 나왔을 만큼 몸이 유연해요 하면서 서가지고 이거 다리들 손 닿는 거 있잖아 이거 보여주거든? 무조건 보여주거든? 야 그거 있으면 꼭 알려줘. 나한테 보고 한 적도 없는데 날 홍보하면서 뭐 하면서 꼭 알려줘. 팜플릿에 내가 있다고? 팜플릿 찍어서 특이도 올려봐. 야 씨발 이런 씨발 씨발 팜플릿 내가 그렇게 쓴다? 아 개웃기네. 나 이거 허락한 거 같긴 하다. 인터뷰까지 했네. 그냥 심지어 내 얼굴도 안 썼어 씨발. 야 후배야! 야 너의 단톡 있냐? 저 애들한테 저기 건양대 졸업한 선배가 인터뷰 좀 하기 위해서 잠깐 들린다고 얘기 좀 해라. 여기서 일단 본부야 여기. 저 대학생활 잘못되는 건 아니야. 아니겠죠? 형이 책임져 줄게. 애들 분위기 어때? 활기차?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애들한테 고학번 선배가 잠깐 할 말만 공지하고 나간다고 했다고 해. 존나 재밌다.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얘들아, 안녕. 학교는 좀 둘러봤어? 그래 맞다.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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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후배 9 후배 3 후배 6 굿. 너희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인사 겸 공지하러 왔어. 공지가 어떤 거인가요? 후배 6이 굉장히 직설적이네. 빨리 할 말하고 나가라는 건가? 여기서 내 소개를 할까? 아 현아 지금 선배한테 뭐 무슨 동네를 보내는 거야? 이게 치고 싶은 드립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애들은 이게 방송이란 걸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이런 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쯤에서 정면 돌파로 가자. 1, 2학번 정혜환이라고 해. 졸업한 지 몇 년 됐는데 후배들하고 인사하기 위해 찾아왔어. 어! 그렇지! 나의 전설에 대하여 시디과 친구들은 얼마나 알고 있니? 선배님은 전설 그 자체죠. 야! 이야! 10학번 차이지만 이렇게 단톡방에 같이 있으니 또래 같고 좋다. 그치? 얘들아. 와, 정말 신나요. 와, 너무 좋아요. 너희들 대답이 약간 기괴하구나. 아직 서로서로도 서먹해서.
이거 내 탓이 아니야. 뭔데 이 개새끼야. 뭐야! 사실 이 톡은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단다. 저 보고 있어요. 이런 방송에 후원 같은 거 해본 경험이 있니? 어?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 아 내가 뭐 돈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 선배님 후배들한테 시원하게 밥 사주세요. 밥 사주시는 건가요? 제 하늘 같은 선배한테 지금 악센트 강조한 거야 지금? 그런데 다른 애들은 자는 거야? 아 지금 다 전화 돌릴까요? 아니야 미안해 제발. 선배님이 들어오셨는데. 아니야 이건 못 아니야. 참죠. 아니야 미친놈아. 선배님은 CC 없었습니까? 아 내가 또 얘들아 아 그 2학년 때 일인데 아 그 신입생 환영회가 있었어. 딱 거기 후배들이 들어오는데 저 멀리서 빛이 나는 여 후배가 한 명 아니 내가 이야기하잖아. 거기 이제 제일 이뻤던 기양이 나랑 눈이 마주친 거야. 내가 선배니까 자연스럽게 번호 교환은 했었고 대화를 좀 하며 가끔 만나서 커피도 먹다가 기숙사 통금 시간이 다 되어가던 9시였나? 그때 9시였나? 내가 그녀와 둘이 기숙사 앞에서 마주보고 서서 남은 이야기는 바나나 툰에서 확인하세요. 너희 그럼 시간표 보통 강제적으로 짜져 있지 않니? 시간표 공유 가능? 보자 우리 후배들 시간 보자. 와 목요일 개쓰레기다. 저거 지역사회에 문제 생기겠는데? 안 생기면 반대 예정이래. 얘들아 늘 만나서 반가웠고 늘도 CD과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나처럼 멋진 유튜버가 될 수 있어. 일단 얘들아 이벤트가 있으면 알려줘. 축제든 졸전이든 커팅이든. 대박 잘생겼다. 글렀네 유튜브는.